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이 만남TV 썰맨입니다. 오늘 썰맨과 함께 이 만능 탕수육 소스 한번 도전해 보실게요. 또 그리고 가지를 이용해서 가지 탕수육 만드는 방법 또한 또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라는 이 재료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좀 까다로운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수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세척한 가지를 이 꼭다리를 이렇게 칼집을 살짝 내서 돌려 딸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자르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지가 좀 수분이 많아서 작게 잘라주시는 것보다는 좀 크게 숭덩숭덩 이렇게 돌려치면서 깎아주시는 게 사실 보기에도 좋고 또 먹기에도 또 좋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해놓은 이 가지의 양은 총 4개고요. 잘라놓은 가지 잠시 옆으로 두시고요. 이 탕수육 소스에 넣기 위해서 이 파프리카를 두 개를 노란색, 빨간색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색상은 상관없습니다. 채치신 다음에 이렇게 다져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잘게 다져주지 마시고요. 조금 크게 다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자, 그 다음은 좀 매콤함을 좀 더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3개 정도를 준비해서 넣습니다. 자, 베트남 고추 같은 거, 마른 고추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칼칼함을 더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게 썰맨의 팁입니다. 자,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너무 매운 거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왜 이렇게 후라이팬이 더러워? 자, 잠깐만요. 이 후라이팬 좀 닦고 오겠습니다. 자, 후라이팬도 닦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한번, 아, 좀 한번 좀 도와줘. 자, 다음은 이제 종이컵으로 계량해서 탕수육 소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3컵을 가득 채워서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넣는 간장은 바로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3분의 2컵 정도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설탕입니다. 설탕 한 컵을 가득 넣어 주시고요. 식초는 약 3분의 1컵에서 2컵 조금 안 되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신 거 싫어하시는 분들 더 줄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다가 전분입니다. 전분 3큰술을 풀어서 넣는데요. 저는 이제 물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풀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풀고 있는데 끓은 다음에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분 분무를 그냥 소스에다가 그냥 바로 부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썰맨의 팁이 있습니다. 바로 오렌지 주스를 3분의 1컵 정도 넣게 되면 이 소스의 풍미가 과일향이 확 올라오면서 훨씬 더 상큼한 소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후르츠 칵테일 같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은 계란을 이렇게 6개를 풀어주게 됩니다. 자, 잘라놓았던 가지를 이 계란품 물에다가 넣게 되는데요. 자, 썰맨의 팁 들어가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 1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쉐키쉐키 거품기로 저어주신 다음에 잘라두었던 가지를 이 계란물에다가 입혀주게 되는 거죠. 자, 계란물에다 입힌 이 가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닐봉지를 준비해가지고요. 이 안에다가 튀김가루를 약 1컵에서 2컵 정도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계란물을 입힌 가지를 넣게 되는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봉지를 닫고 흔들어 주시기만 하면 여기에 튀김가루가 계란물 입힌 가지에 그냥 들러붙게 되는 겁니다. 아주 쫙 질척거리게 들러붙게 되는 거죠. 아우, 나 질척도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자, 계란물을 입힌 가지가 이 봉지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찹쌀떡처럼 하얗게 이렇게 튀김가루가 들러붙게 됐네요. 자, 계란물에다가 다시 한번 이 가지를 넣어 주시고요. 계란물을 살짝 입혀주는데요. 이때는 너무 세게 계란물 입지 마시고요. 살짝 그냥 내 와이프 다루듯이, 남편 다루듯이. 아, 그러면 굉장히 험하게 다뤄야 돼? 자, 이렇게 가지를 내 후라이팬에 다시 넣고 튀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후라이팬 너무 큰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 사용하셔야지 식용유 양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이 오른 걸 확인하는 건 이렇게 뚝 하고 떠오를 때, 이때가 바로 요리 타임입니다. 아시죠? 자, 너무 오버쿡하지 않기 위해서 불은 중약불 다시 한번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계란물 입힌 가지를 살짝 네,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용유 안에 들어간 가지를요 바로 이렇게 휘적거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익었을 때 이때쯤에 건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지가 생각보다 빨리 익고요. 너무 센 불에 하시게 되면 타게 되니까요. 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약불로 이용하셔가지고 맛있고 노릇노릇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놨던 소스를 그냥 불에 올려놓고 끓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싸움입니다. 자, 이때 전분을 저처럼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끓을 때 넣으시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만들어 놓았던 이 파프리카를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많이 끓이지 마시고요. 살짝 한 소금만 딱 끓여내면 됩니다. 안 그러면 파프리카 죽됩니다. 아시죠? 자, 만들어 놨던 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뿌려주시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자, 가지 튀김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 손이 가긴 합니다. 하지만 맛있다라는 것, 그리고 겉은 촉촉, 속은 폭신, 그냥 녹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한 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세요. 아.
아...